치텔프, 치트키, 그죠? 광교사 파트 네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그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선지를 가지고 광교사 문제인가 아닌가를 뭐 한다? 판단한다. 광교사 문제라는 것이 판단되면, 그 다음 뭐 한다? 선행 사례를 본다.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구조를 봤는데, 그들은 정말로 희망한다, 그죠? 앞서기를, 그 학교를, 그 학교를 이기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 빠졌네. 그죠? 이 학교를 이기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빠졌네. 그럼 뭐가 된다? 그죠? 막 선행사가 있는데 왔으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 whom은 사람이라 아니기 때문에 whom 안 되죠. 그 다음 뭐 한다? 완전한 절이 와야지 when이라고 요약이 가능한데, 완전한 절이 아니니까, 다음 뭐다? sh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 빠지면 뭐 한다? 그죠? 위치 대신에 that을 많이 쓰고, 여기에 콤마 넣으면 뭘 많이 쓴다? 위치를 쓴다. 그죠? 자, 또, 관계사 문제 맞죠? 선행사가 사람이네요. 그죠? 사람 맞죠? 그죠? 그럼 뭐다? 데벨로벌이 뭐가 났다? 주어가 빠졌네. 그죠? 그럼 사람인 거, 후 쓰면 되겠네. 그죠? 맞아요? 그죠? 근데 뭐다? 심표 봤으니까 that은 안 된다. 그죠? 그쵸? 관계사 문제 맞아요. 그죠? 코치 알버트. 사람이네? 심표 보이네. 그죠? 일단, 대 죽이고. 그죠? 그녀가 뭐 한다? 사랑한다? 하나 빠졌네. 그죠? 그럼 뭐가 되는 답은 B가 되겠죠. 사람이니까 위치 쓰면 안 되고. 그죠? 선행사 나왔는데 왔으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관계사 문제 확인하고, 5시네. 그죠? 시간 개념이 나왔는데. 그죠? 영화가 시작한다. 빠진 게 없죠. 그럼 시간 개념이니까 뭐 쓴다? when 쓰면 된다. 그죠? 5시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 둘이는 바로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시간 개념인데 왜를 쓰면 안 되죠. 그죠? 35번. 그죠? 관계사 문제라는 거 알았고 뭐 나왔습니까? 교회가 나왔습니다. 장소가 됐다. 그죠? 사람이 아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 그녀는 기도한다. 그녀를 위해서. 그죠? 바꾸도록. 그녀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그는 기도했던 교회죠. 그죠? 뒤에 빠진 게 없네. 그죠? 시간 개념이 아니니까 안 되고. 그죠? 위치는 하나 빠진 게 없으니까 뭐가 된다? 위치도 안 되고, 대도 안 된다. 그죠? 또, 컴마 때문에 대승은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다음 뭐가 된다? 외형이 있는 B가 되겠네. 그죠?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그죠? 자, 36번. 관계사 문제다. 그죠? 근데, 스퀘어라고 광장이 왔네요. 그죠? 그 뮤지컬은, 그죠? 뮤지컬 행사가, 그죠? 뭐 한다? 개최되어서 비빙피피 빠진 게 없네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 장소니까 뭐 한다? 웨어를 쓰면 되겠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빠진 게 없는데, 대신에 뭐 쓰면? 위치를 쓰면 안 되고, 이게 뭐가 된다? 장소 개념이니까 웬 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사 문제, 그 다음 뭐다? 또 다른 이유, 그죠? 이유가 왔습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영감을 준다, 제시카에게, 그죠? 하나 빠졌죠, 그죠? 이거 뭐다? 됐으면 되고. 근데 위치가 있는데 보니까 무슨 위치는? 여기에 장난을 쳤죠, 그죠? 영감을 준다, 제시카에게. 완전한 문장이 왔죠. 이거 뭐다? B가 안 되는 거, 다음 뭐가 된다? C가 되는 거다, 그죠? 38번, 그죠? 관계사 문제를 알았고, 판매가 됐죠. 그럼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럼 시작한다, 하나 빠진 거, 그죠? 얘들은 완전한 게 와야 되니까 얘네 다 아니고, 다음 뭐다? C가 되겠죠, 그죠? 39번, 그죠? 관계사 문제다, 그죠? 앞에 선행사가 뭡니까? 그녀의 친구 그리스. 사람이네요. 그죠? 사람. 근데 뭐가 보인다? 그죠? 심표가 보이죠. 그죠? 그럼 뭐 한다? 됐 안 되고. 그죠? 사람이 시간이나 될 수 없고 사물될 수 없죠. 그죠? 하나 빠졌고. 그죠? 답은 뭐다? B가 되겠죠. 그죠? 관계사 문제다. 그죠? 근데 뭐다? 타미포르라고 사람 이름이 나왔네요. 그죠? 타미포르라고. 그럼 뭐 한다? 사람과 연관된 건데 뭐 나왔습니까? 심표 나왔네. 얘 일단 아니고 사람이니까 위치 아니고 얘가 답이 되려면 타미포르의 명사라면 명사가 없죠. 바로 동사 하나 빠졌으니까 다음 뭐다? B가 되는 경우네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30분부터 40분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은 책을 펴서, 그죠? 40분부터 50분까지 문제를 푸시고, 그죠? 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